Thank you.
하나 둘 와. 부모가 사실 오랜만에 뵈 신경을 잘 보살펴야 되겠습니다. 근데 부모도 잘 생각해야 된다. 하죠. 잘난 체 태원 좀 배웁시다. 우리 모두 한국에서 났다고 하죠. 우리 모두 정의의 플레이보이가 됩시다. 사실 제가 말이다.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애인이 필요해. 자, 생각은 갖고 있대. 너무 급한 마음을 가지면 오히려 상황이 역전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급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이론은 이론이고 또 실전은 실전이니까 자연스럽게 한번 다가갑시다. 눈치가 제가 좀 없어요. 눈치가 없어서 그런가. I think I can take a hint. But I'll go right down to the wire. 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눈치가 좀 없다는 말과 그래도 끝까지 간다는 말입니다. I think I can take a hint. But I will go right down to the wire. 줄 아래로 간다. 줄이. 운동선수가, 마라톤 선수가 이 마지막 선에 들어올 때 줄을 딱 터치해서 그 줄이 아래로 떨어지면 그 끝까지 왔다는 말처럼 끝까지 간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간다는 말은 여러 가지였는데 이게 좀 비교적 좀 표준인 것 같습니다. 뭐 끝까지 간다. I go to until to the end.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I think I can take a hint.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눈치가 없는 것 같아. But I will go right down to the wire. 끝까지 간다. 될 때까지 간다. 뭐 그 말도 있겠죠. 보시는 바와 같이 명절만 지나고 나면 살이 찝니다. 이상하게. 명절 때 안 먹어야 되는데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뭘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즘 조금 또 이제 또 두 번째, 제가 올해 초창기 때 쭉 뺐던 것처럼 또 두 번째, 지난번에 얘기한 것, 살 두세 번 빼면 1년이 간다고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서 빼지 않으면 분명히 85, 80, 80 이상으로 가니까 빼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주로 등산을. 제가 무산소 운동은 집에서 하는 거는 흥이 안 나, 흥이 안 나. 한 시간 해봤자 지루하고 그래서 한번 등산을 딱 가면 서너 시간 정도. 아침에 출발하면 집에 오면 점심을 먹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생각한 바, 기회는 왔을 때 잡으라는 거. Make hay, make hay. 네, 그 다음에 생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While the sunshine인지 뭔지 어떻게 make hay. 제가 한국 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그 제가 초자연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데 오늘 이런적으로 막 얘기해 보니까 초자연적이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원래 초자연적을 느끼려면 이론보다는 느낌입니다. 약간의 어떤 그런 이론들은 주 풍월과 어떤 분리문자라고 어떤 느낌과 어떤 정신 뭐 그런 세계도 있겠죠. 초자연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데 물론 이론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필요할 때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렇게 되나고요. 그리고 사람 이상하게 어떤 초자연적인데 그 초자연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요. 그 설명을 쭉 읽고 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그렇게 돼요. 우리 정신이 그렇게 소화를 시키나 봐요. 그리고 그 정신 세계가 비물질 세계랑 연결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말하는 뭐 신은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고 그 만든 신을 사람 믿는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 내가 믿는 신은 그 우리 주변에서 보는 혼이나 귀신. 귀신도 혼, 영혼의 어떤 한 형태인데 신이라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잡신이 많이 있는데 그런 신이 분명히 있어요. 신이라고 하는. 근데 우리가 만든 일신교. 일신 과연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걸 믿지 않는 건 아니지만 증명할 길이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믿는 사람들끼리는 다 있다고 믿죠. 어쨌든 간에 잘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초자연력에 저는 관심이 있어서 얘기를 했지만 오늘 그래서 그게 한국의 신. 근데 한국의 신이라고 딱 찾아봤는데 지난번에도 이렇게 좀 무지하게 많아요. 그 중에서 보통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찾아봤더니 했는데 그 중에서 크게 네 개로 나누면 천상계, 하늘에 있는 신, 지상계, 땅에 있는 신, 지하계, 땅 밑에 있는 신, 그 다음에 해양계, 물에 있는 신, 땅 위에 있는 신, 지상에 있는 신, 땅 속에 있는 신, 물에 있는 바다의 신. 네 개로 나누는데 천상계, 지상계, 지하계, 해양계. 오늘은 천상계. 천상계에는 어떤 신이 있나. 그 중에서 또 네 개로 나눕니다. 천상신, 일신, 월신, 성신. 하늘에 있는 신, 해신, 달신, 별신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이 중에서 천상계의 신의 첫 번째인 천상신 하늘에 있는 신, 하나님이겠죠. 옥황상제라고 한다. 근데 옥황상제라는 걸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 쭉 쌓은 걸 읽어보면은 하늘을 다스리는 신으로 하늘에 있는 신령들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신이다. 신 중의 신이라 이거죠. 근데 이게 원래 중국 민간 도교에서 받은 최고의 명칭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무당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신격이다. 무당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다고 하니까 이걸 과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신이긴 신인데 원래의 신은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무당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신격이라고 하니까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하늘을 주제로 하는 신격으로 인식하여 하나님과 동시된다. 또한 중국에서 옥황상제가 등장한 것은 원시 천존이 최고의 신이던 6세기 무렵으로 송나라. 아주 늦게 만들어진 거예요. 6세기. 거의 뭐 알라신 만들어진 게 진종이 다스리던 시대로 알려져 있다. 당시 진종은 옥황상제의 열렬한 신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신하는 물론 백성들까지 옥황상제를 최고 신으로 숭배하여 섬기기를 강조하였다. 이로써 오늘날에도 중국에서 전파된 도교의 도사는 원시 천존을 서민은 옥황상제를 최고 신으로 믿게 되었다.
일단 그 글에서는 글에서는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무당에 의해서 중국의 옥황상제 신이 신격이 됐다고 하니까 그렇게 보면 무당이 우리나라 무당이겠죠. 무당이 이제 다른 거하고 다 합쳐서 그렇게 보면 무당이 되게 축소화되거나 아니면은 축소화되는 느낌을 괜히 봤는데 초자연적인 느낌은 무당이 훨씬 더 강하죠. 옥황상제라는 하나님의 있는 그러니까 6세기에 만들어졌다고 6세기에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 원래 그 우리나라는 원래 북방민족한테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사실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환단국이의 최고라는 말과 인류의 원형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고대사라는 게 워낙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게 많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비부류에서는 다 인정하고 그렇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 다 인정을 해야만 인정이 되는데 역사 얘기가 좀 그래요. 그 약간 고대사라는 게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한두 개 가지고 전체를 유추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다 증명한다는 게 좀 어쨌든 간에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외계인설도 부정할 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대통령 입에서 외계인이다 뭐 이런 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뭐 외계인 X파일을 공개하겠다 이런 거 보면 개념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정치적 상황이었군요. 상황이. 그래서 뭐 우리나라 무당이 있으니까 만약에 무당의 어떤 그 신통력을 빌려서 조상의 조상을 걸러 올라가면 인류의 기원은 있을지 않을까요? 조상과 좀 깨. 근데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무당의 신통력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동영상에서 잘 보셨는데 남산 전망대에서 날씨가 좋은 날 일몰을 제대로 한번 찍어보려고 하늘공원에서 찍은 거랑 좀 다른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그 남산 전망대에서 보여지는 일몰 정도의 그 풍경은 아무나 다 사진작가가 될 수 있을 정도 워낙 자연이 워낙 그 자체가 예술작품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한강 근처에 보면 마천루가 많이 있죠. 제가 동영상에서 소개시켜준 것처럼 그 마천루에서 사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거의 우주쇼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연의 그 예술품을 감상할 수 있어서 참 좋겠어요. 근데 남산 전망대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위치해 있는데 그 정도의 어떤 높이 100m, 200m가 아니고 3, 400m 되는 초고층 일반 아파트를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이 남산 전망대에서 본 거랑 하늘공원에서 본 거는 감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남산타워에서 서울 바닥을 보면 그것도 야경. 서울 바닥을 보면 야경. 그 SF 영화를 보면은 거대한 우주선이 우주를 날아가는데 그 거대한 우주선에는 막 불빛이 빛나서 무슨 도시를 보는 듯한 그 정도의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향해 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우주선에서 최고 꼭대기에서 보는 듯한 우주를 보는 듯한 어찌되었든 하늘공원에서 본 것보다 더 좋은 색깔 특히 노란 색깔 야 노랑하고 주황 색깔이 왜 이렇게 선명하게 딱 비치는지 진짜 하늘공원에서는 핑크빛을 많이 봤는데 날마다 좀 다르니까 상황에 따라서 어쨌든 그 노란 색깔이 너무너무 강렬한 거예요. 좀 다릅니다. 날씨를 잘 선택해야 돼요. 아주 날씨가 화창하고 햇빛이 딱딱 지는 날 일몰은 정말 그 노란이 강렬한 느낌. 그리고 남산타워를 딱 갔더니 이태원을 축소시켜둔 듯한 느낌이에요. 왜냐면 워낙 많은 인종의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은 역시 중국 관광객. 평일인데도 그렇게 많. 평일인데도 그렇게 많더라고요. 관광버스 한 서너 대 와가지고 막 보는 것 같은데 항상 평일인데도 그렇게 많은지 참. 자 그리고 나서는 서양 사람들이랑 아시아계 사람들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어쨌든 간에. 뭔가 한번 해볼 만한 곳이기도 합니다. 아, 다음에 조금 또 계획을 잡아서 한번 가볼까. 자, 그리고 등산하면서 제가 관악산을 가는 관악산도 의외로 보면은 산골짜기가 많아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주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쉽게 볼 수 있는데 골짜기에 들어오면 아주 거기 아주 역사가 깊은 산, 깊은 절이 있어요. 그 삼국시대부터 있던 절이 있기도 하는데 어떤 절 가봤더니 두 채밖에 없는데 절 풍경도 한번 있고 그 중에서 제가 팝콘을 닮은 버섯을 발견했어요. 한번 보시죠. 네. 사진에서 봤듯이 팝콘. 뭐 팝콘 같지 않아요? 팝콘? 팝콘 같은 버섯을 발견했어요. 이게 아직 애기 버섯에서는 모르겠어요. 정말 팝콘 같지 않아요? 정말? 정말 팝콘. 이게 나무에 달려있는 건데 정말 팝콘 같아서 한번 신기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하고 오늘은 28번째 회화입니다. 자, 28번째인데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정말 Let it call it a night. Let's call it a night. Let's call it a night. 해가지고 오늘 그만 끝냅시다.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구어가 많이 나왔거든요. Let's call it a night. Let's call it a day. 이런 거 많이 들어봤는데 Let's call it a night. 좀 생소하죠? 직장생활에 쓰는 말인데 오늘은 그만 끝냅시다. Let's call it a night. 전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Let's call it a night.
Today was very productive. No way. We haven't even finished half of our work. We can't call it quits yet. Jane, it's already 10 o'clock. We should go home and be ready for tomorrow. You go. I'll stay here and wrap things up then. 내가 보기엔 요 정도 수준으로 얘기를 아주 슬슬 하면 잘,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보면은 대부분 요 정도 수준인 것 같아, 얘기하는 게. 그 중에 잘 안 들리고 뭐 그래서 그렇지. 요 정도로 슬슬 얘기하면은 정말 영화 잘한다고 저는 보는데.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평소에 쓰지도 않는 말이고. 그리고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구어도 보면 이게 콜이라나잇, 끝내시다라는 그 구어거든요. 이런 구어는 그냥 많이 쓰는 구어죠. Let's call it a night. Today's was very productive. Productive 같은 경우는 좀 사전에 별 하나짜리인데, 요런 거가 좀, 그러니까 오늘은 참 많은 일을 해서 productive,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나중에 demanding 그런 것처럼. No way, we haven't even finished half of our work. We can't call it a quit yet. Jane, it's already 10 o'clock. We should go home and get ready for tomorrow. You go. I'll stay here and wrap things up then. 까지입니다. 오늘 그만 끝냅시다. 오늘 많이 했어요. 안 돼요. 아직 반도 못했거든요. 아직 끝내면 안 돼요. 제일 벌써 10시예요. 집에 가서 내일 준비를 해야죠. 먼저 가세요. 전 남은 일을 마무리 줄게요. 이 정도의 얘기죠. 여기 보면 Let's call it a night. 하면 Let's call it a night. Today was very productive. 그래서 Let's call it a night. 그래서 그날 밤 일을 끝내다. 어떤 그 call it a night. 참고로 call it a day는 일 등을 그만하자는 말입니다. 그만 끝냅시다. Call it a day. It's already 5 to 5. 다시 5분 전, Let's call it a day. 오늘 그럼 일을 끝내자. 오늘 일을 그냥 끝내자는 것은 call it a day고, call it a night은 그날 밤 일을 끝내자는 거예요. 그리고 Today was very productive. Productive 하면은 여기 보면은, 그리고 물건, 사람이, 산출, 생산력이 있는, 창작력이 있는, 풍부한, 의론동의 결실이 바른, 건설적인 이야기 해봅시다. Productive writer. 다작인 작가. He was a productive mind. 그는 창조적인 정신의 소유자이다. 서술, 역시 무엇을 생기게 하는 것, 일으키는 것. Jealousy is productive of misunderstanding. 질투는 오해를 일으킨다. Productive meaning. 건설적인 결실이 많은 모임. 토지가 그래서 Today was very productive. 되게 오늘 건설적으로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이런 단어는 수준이 있는 단어예요. Today was very 좋았다를 그냥 nice나 구슬쓸 텐데 Today was very productive 하면 되게 일을 되게 효율적으로 많이 했다는 것이죠. No way, we haven't even finished half of our work. We can't call it a quit. 안 돼요, 아직도 반도 못했어요. 아직 끝내면 안 돼요. Jane, it's already 10 o'clock. 벌써 10시야. 야, 일을 10시까지 하고 완전 잔업인데 이거. We should go home and we're ready for tomorrow. 집에 가서 내일 준비해야지. 그러니까, you go. 당신 만나서 I'll stay here and wrap things up. Then. Wrap up. Wrap up에서 정리하다. 정리하다 나오죠. 일을 마무리했다 정리하다. Product age 하면 생산연료. Productive 하면 좋은 뜻. 생산, 뭔가 생산적이다. 참, 결과, 결실을 맺었다 이거죠. 자, 한 번 더 들어보면. Let's call it a night. Today was very productive. No way. We haven't even finished half of our work. We can't call it quits yet. Jane, it's already 10 o'clock. We should go home and be ready for tomorrow. You go. I'll stay here and wrap things up then. 자, 여기까지. Let's call it a night. Let's call it a night. Today was very productive. 이게 대화하면서 productive란 말을 쓸 수 있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기본 1600에 4600에 6000 또한 12000 정도인데 떡을 치는데 그 중에서 productive는 별 하나짜리인데 Today was very productive. 그러면 좀 수준이 있죠. 아, 오늘 정말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일을 한 것 같아. 아주 의미가 있죠.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게 demand 같은 거죠. Demand. So demand. Demanding 하면 요구하는 게 너무 많다. 그런 어떤 불만을 나타내는 것 중에서 productive. No way. We haven't even finished half of our work. 일에 반도 못 끝냈잖아. 반도 못 끝낸 상태잖아, 지금. We haven't even finished. We can't call it a quit. 예, 아직 끝내면 안 돼. Jen, it's already 10 o'clock. 벌써 10인데? We should go home and be ready for tomorrow. 내일 하면 되잖아. 내일을 준비해야지. You go. I'll stay here and wrap things up then. 그 후에 내가 다 정할 테니까 먼저 가야 되시죠. 자, 이 정도까지만 잘 하면은 뭐 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아주 어려운 구어 말고 이런 거 call it a day, call it a night, call it a quit, wrap up 이런 거는 뭐 많이 쓰는 거니까. 야, 벌써 10시인데 안 가냐? 아유, 먼저 가. 내가 다 하는 게 그 정도면 끝났죠. 이거는 요거니까 이런 거 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끝내고 이번 주는 월화수목까지 만들고 또 금토일 생산적인 미래의 생산적인 일을 만들기 위해서 눈치 좀 채서 이제 이런 거와 실제가 좀 만나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신 일 모두 잘 되길 바라면서 부처님도 하나 좋아, 하나님도 하나 좋아, 예수님도 하나 좋아, 알려님도 하나 좋아, 마련님도 하나 좋아, 계열수 모두 스펜더 더 이상 없다, 지금 최고시 하나 좋아, 하나 좋아, 하나 좋아, 부모와 자식의 어른 관계의 신경을 잘 보살펴야 되겠습니다. 근데 부모는 자식한테 반도 하죠.